전 대표고 카길 뭘 가냐. 다 부질없는 짓이다. 아, 괜히 성대간 형한테 편은 달래가지고 안 가면 깨질 텐데. 아, 형님. 저기 올해 홍보비 좀 늘려주십시오. 아마 사정도 안 되는데 홍보비는 무슨... 아, 이럴 때일수록 홍보를 팍팍 해야지. 아, 굴축으로 아직도 잘 나가는 거야, 그런 거지. 어디 그것도 몰라. 그건 그렇네. 알았어. 야, 야, 너 나랑 디너쇼 안 갈래? 미쳤어, 남자끼리 디너쇼 가게. 어디 그것도 몰라. 좋구만. 지금부터 귀찮게 하지 말고 가세요. 내가 뭐 아줌마 보러 온 줄 알아? 흥. 아, 그 저 키 큰 배우 그 어 김세범. 김세범 어디 갔어? 아, 병원에서 나랑 엄청 친해졌는데. 혼대 갔어. 에휴, 나만 여기 남아 있네. 오케이. 뭐 이 정도만 하죠? 그럽시다. 싹싹 갈아엎어요? 기본만 하는 거지 뭐. 다 이 정도는 튜닝해. 잠깐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우리 아버지도 다 몰라보는 거 아니야? 계약금도 아직 안 들어왔는데 못한다고 땡길 수도 없고. 아씨, 나 무서운데. 뭘 그렇게 빤히. 와, 무섭다. 지금 내가 더 무섭거든요? 150, 300, 280. 이게 다 얼마야? 돈 많네요?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일 때문에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 안 한다 그래요. 손 안 대도 이쁜데. 내 말이 그거예요. 나한테 좋은 핑계거리 하나 있는데 가르쳐 줄까요? 말까요? 켈로이드 체질이라고요? 네. 어릴 때 불주사 맞았다가 흉터가 알통만큼 커져가지고 10대 넘게 치료했거든요. 어머니는 귀 뚫었다가 귀가 퉁퉁 부어서 부처님 귀로 사시고요. 아버지는 수술 자국이 안 아물어서 별명이 사무라이세요. 유전이죠. 악성 켈로이드. 그럼 성형 수술 안 되겠는데. 이 흉터가 이따만하게 날 거예요. 그죠. 안 되겠죠. 어떻게 제 동생 얘기도 좀 해드릴까요? 저도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여기 잘하네. 신배, 실장님 저런 모습 본 적 있어요? 사람 저리 확 바퀴 불면 죽을 때가 된기라 카던데. 네, 김골정입니다. 아, 오셨어요. 여기입니다, 김 실장님. 안상 대표님. 아이고.
대본 좋네. 이 사랑하는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는 사나이. 아이 눈물 나는 스토리다. 눈물 나. 응?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당장 촬영 들어가시죠. 동공 좀 마시고 우리 굴직업 회사 투자 팍팍 해드리겠습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또 안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 이게 아 오세야. 아 이분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이분 돌아가시기 얼마나 쌩쌩한데. 자 아무튼 이분 출연시킨다는 조건. 아유 좋죠. 안 그래도 행상 아줌마 필요했는데. 행상 아줌마는 무슨 여주인공 말이에요. 여주인공. 예? 아니 중년 아줌마를 데리고 무슨 청춘 로맨스를 그게. 아 왜? 아이 못해. 왜? 아이 생각 좀 해봐요 실장님. 상대 배역이 소지섭이에요 소지섭. 근데 걷다 대고 어서 그 오세아를 그걸. 아니 오세아가 어때서? 어? 사진도 한번 잘 봐. 얼마나 이쁜데. 20대 못지않아. 20대가 아니라 20대 맞은 얼굴인데. 이 사람이 진짜. 안 대표. 예. 투자 취소. 예? 아. 예? 오씨. 아니 할 마음이 없었네. 어? 어떻게 오세야 할머니를 그걸? 내가 안 해. 너랑 안 해. 내가 안 해. 들어 내가 커피값을 내고 가라. 아니, 아유. 이전에 비슷한 케이스를 보면은 병원이 성실하게 치료에 임해 합의점을 이끌어낸 점이 인정돼서 손해배상의 의미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피험자 원고의 청구는 각하될 가능성이 아주 크네. 아 네. 저기 안경 좀 벗어보실래요? 응? 한쪽 눈이 너무 충혈돼서 제가 좀 봐드릴게요. 아, 속눈썹 빠진 게 노점을 찔러서. 됐어요. 어머, 어 그래. 어우 좋다, 시원하다. 저 속눈썹 긴 여자 되게 좋아하는데. 되게 기시다. 어? 역시 속눈썹 긴 사람 치고 미인 아니신 분이 없다니까요. 그쵸? 아니, 됐어. 내가 쓸게. 저기 닥터 김 혹시 김굴종 실장하고 친형제 맞아요? 어쩐지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 보여서 말이야. 친형제는 아니고요. 이복이에요. 아 어쩐지. 로라 어디 있어요? 고변방에서 회의 중이신데. 너무하네. 반응 좀 해주지. 어머나 깜짝이야. 아, 나 장변. 안녕하세요. 로라 막내 삼촌이에요. 네. 고변. 방금 무슨 말 하려고 그러셨어요? 혹시 같이 밥 먹으면서 회의하자는 말? 아닙니다. 아, 진짜. 야, 너 쟤한테 관심 있냐? 내가 달인해줄 수 있는데. 해줄까 말까? 실장님 간식 왔어요. 실장님 간식. 아, 그 참 먹는 거 되게 밝히네. 일 좀 그렇게 해봐. 이 정도 내용이.
사장님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예 김 감독님, 아예 방금 줄거리 쫙 봤는데 아예 작품 좋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죠. 왜? 아 근데 주인공은 호세야 맞죠? 오케이. 네, 오세아니 합니다. 네? 저를요? 저 오세아를요? 네. 네, 본부대로 합쳐. 네. 좋은데 뭐 보태준 거 있어요? 아니 내가 아 보태준 게 없지. 내가 뭘 내가 뭘 못했겠어. 나요 영화의 주인공으로 캐스팅 됐어요. 어머 이게 몇 년 만이야. 아니 좋겠다. 아 내용이 뭔데? 저 중년 여자의 자아 찾기. 반평생 집안일만 하던 여자가 홀로 떠난 여행지에서 만난 연하의 남자와 하룻밤 만에 불같은 사랑을 하는 격정 렐로. 그렇네요. 80%가 그 배드신이랬는데 나 지금부터 이거 다이어트 좀 해야 되겠네. 배드신? 얼굴도 보톡스를 좀 맞아야 되나? 배드신? 배드신만 80%? 아니 무슨 내 몸은 그때식으로 써? 이 영화야? 오세아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확 벗어 제껴서 화제 모으는 거. 너나 확 벗어 제껴서 화제 모아? 이런 투자 취소! 영화 제일 잘 찍는 감독 누구야? 글쎄요. 최고 감독 구하고 그니까 대본 내가 써서 준다. 그러니까 이게 뭘 그렇게 대단하다고.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그녀에게 어느 승천각이 다가온다. 결혼 한 번 안 한 백설같이 순결한 남자 오세아는 그와 적정한 그러나 어디까지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시작. 이걸로 영화를 만들라고요? 그것도 한물 아니 둥을 셈을 간 오세아를 데리고? 아이고, 아이고 참 말 함부로 하시네. 에? 아 가긴 누가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투자는 내가 확실히 할 테니까 걱정 마시고. 응? 이 영화 100% 망할 텐데. 망이 왜 망해요? 오세아가 나오는데. 우리 다들 수고했는데 회식 한번 할까? 아 역시 대표님 제가 바로 예약 잡겠습니다. 저 인간은 여기 왜 또 왔어? 안녕하세요. 어디
운동하러 가나 봐요? 네, 밥 먹고 몸을 좀 움직여줘야 머리가 돌아가서요. 축구는 개뿔도 못하면서. 아, 우리 아들인데 인사해요. 고찬영 변호사. 오, 동갑인데 같이 친구하면 되겠네. 어? 운동도 하고. 어? 아, 우리 구면인데. 김글주입니다. 언제 축구 한번 같이 해요? 고찬영입니다. 축구 딱 싫어해요. 그럼 또 봐요, 친구. 아, 뭐 누구 마음대로 친구. 어디 봐요? 아니네. 아니, 야, 너 괜찮아? 야, 야. 아이고, 어찌됐다! 야, 미안해,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 불빛을 따라와 보세요. 아, 빛이 거 먹으면 뭐 어딜 따라, 저리 좀 가요! 선배, 많이 아파서. 아, 진짜 더워! 아, 미안해. 내 손을 따라와 봐봐. 자, 어? 그 잠깐 줘봐요. 아직도 어지러워? 괜찮아. 아, 진짜 그 돌팔이 때문에 내가 언제 한번 진짜 제대로 손 봐준다 아주 그냥. 나 갈게. 아직 회사 일이 남아있어서. 같이 가. 나 바래다 줄게. 됐어. 너 바쁘잖아. 아니야, 아니야. 오늘 나 이따가 회식이라서 천천히 가도 돼. 이제 괜찮아, 진짜. 너 그 이사 간 데는 좀 살만해? 거기 난방 잘 안 되고 또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괜찮다니까. 아무튼 의심 많아가지고. 제발 고찬영. 어렵게 마음 접은 사람 흔들지 좀 마. 웬일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있냐? 선생님이 요새 저 주려고 곡 쓰고 있어요. 진짜? 그러면 너 그거 갖고 데뷔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안남동입니다. 에드레스 해석문. 누나, 영화 할 줄 알아요? 어? 선생님! 선생님! 아, 왜? 미국에서 전화 왔는데. 헬로? Hi, my name is Johnson. I'm a music producer in US. I'm planning a new project, so I'm looking for the current composer. This project gonna be started in US right away for 1 year. Are you interested? Really? 뭐래요? 전혀 못 알아듣겠는데. 브래더 잠깐만. 나 이거 통역 좀 해줘. 통역? 미국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받아봐. 아, 형 나 영어 잘 못하는데. Hello. Would you say it again, please? Yes, I got it. I'll leave him the message. Yeah? Yeah, thank you, bye. 우와, 뭐래? 형 그냥 미국으로 건너오라는데? 꼭 같이 작업하자고. What? 진짜? 무조건 해야죠, 감독님! 네! 예, 저 스케줄, 예, 괜찮아요! 언제부터 촬영하나요? 네, 알겠습니다.
진짜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아, 진짜 벌써 취하네. 야, 온몸에 정장판이 이렇게 무거워. 근데 이거 되게 비싸겠다. 너 또 할부로 지른 거야? 뭐 별 수 있어. 그래도 고시원 냉골에서 얼어주는 것보다 12개월 카드값 내는 게 낫지. 맞아, 병들면 약값이 더 들어. 찬영아, 니들 설마 여기 고시원 사는 거야? 아줌마 어째 몸이 좀 이렇게 부른 것 같네. 이래가지고 이거 연예계 복귀하겠어요 어디? 응? 복귀하거든요. 아, 오늘따라 러브콜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골라내느라고 힘 좀 들였네. 어이, 어, 웬일이래. 여배우 되게 없는가 보다. 아, 막 그 이제 보는 영화 아니야? 전에 봉딸기처럼? 예술 영화거든요. 고상한 거. 봐야지. 되게 좋은가 보다. 그럼요, 좋죠? 어우, 너무너무 행복해. 이제 내가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 술 한잔 살게요. 당연히 사야지, 누구 덕인데. 어? 아. 아니야, 아줌마. 야, 공주아. 어, 예, 형님. 아니, 왜요? 그 홍보비 결제 올린 거 처리했다. 들어가서 확인해봐. 생뉴. 아이고. 회장님 어디 가시나 봐요? 이렇게 차려입으시고. 아, 예. 아, 저기 오 대표. 네. 아, 저 이 시간 괜찮으시다면은 디너쇼 어떻습니까? 성대간인데. 디너쇼? 어, 너무 좋죠. 어, 저 대간이 오빠 너무너무 무지무지 좋아하거든요. 잘 됐네요. 저 어서 타시죠. 아, 네. 타시죠. 아, 네. 아, 형님 휴대폰. 나 두고 왔는데.